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시장 대비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또 후반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뉴욕 증시가 또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오늘은 어떤 양상으로 시장이 좀 펼쳐질지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일도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팽배해지면서 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매도 금액도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매수가 실종되는 패닉 셀은 나오곤 있는데 저가 매수는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뒷받침할 수 없는 상당히 좀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이런 발언들, 이 우선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 표명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 뭐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아니고 미국 뭐 가장 많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했었던 이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사실 상당히 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연착륙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이런 목소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정책 입안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솔린 면세 추진, 사실 세금이 굉장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솔린의 면세 추진을 하겠다. 우선은 가솔린이라는 게 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낳았던 가장 큰 요인이 이 유가였죠. 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 부분이 물가에 상당 부분 작용을 했고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 지수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 가솔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세금을 조정해보겠다. 이 가솔린의 세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작용했던 예를, 죄송합니다. 이 가솔린을 만지겠다. 그리고 이 그만큼 우리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선전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전일 같은 경우는 패닉셀이었지만 12개월 예상 PER이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8배 정도입니다. 10년 평균이 9.6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0배 미만이 됐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10배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거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는데 상당히 많이 이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죠. 8배라는 부분들.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이 PER 8배인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에서만 벗어난다라면 분명히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지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추세적 반등은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지금 자리에서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